저희는 지금 10번 도로를 타고 텍사스주에 있는 구아들론 마운틴 국립공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저희의 여행 일정 중 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날로 약 500마일을 달려야 합니다. 지금 막 뉴멕시코주로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구아들론 마운틴 국립공원에 있는 파인 스프링스 캠핑장에서 하루를 묵고 내일은 그곳 근처에 있는 카스베드 동굴 국립공원을 돌아보려고 합니다. 뉴멕시코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황야밖에 보이질 않습니다. 이런 황야를 몇 시간 동안 운전하여 텍사스주로 들어왔습니다. 미국 여행을 오시는 분들 중에 이곳 텍사스주까지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드라이브 영상을 짧게 올려드립니다. 좀 늦었으니까 이 4.2마일의 디빌스 트레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 앞쪽으로 길이 보이실 거예요. 저쪽으로 올라갔다가 중간으로 또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길이 보이시죠? 그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려고 주차장까지.
이곳은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에서 약 10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무료 선착순 캠핑장입니다. 무료지만 테이블도 있고 깨끗한 화장실도 있어서 매우 만족했던 곳이었고, 무엇보다도 저녁에는 일몰을 보며 식사를 할 수 있었고, 새벽에는 이렇게 반대쪽에서 일출을 보며 멋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. 선셋 리프 캠프그라운드,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